메르스 감염 환자가 7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중국으로 출국한 40대 의심 환자가 현지에서 격리 조치돼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 보건당국은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. 윤상 기자입니다. 지난 16일 메르스 최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아버지를 찾아 병 문안을 하며 4시간가량 머문 40대 남성. 이후 아버지와 간병하던 누나는 모두 메르스에 감염됐습니다. 따라서 이 남성도 당연히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야 하지만 격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. 이 남성은 사흘 뒤 열이 나고 아파서 병원을 두 차례 방문해 진료를 받고 메르스 감염자와의 접촉 상황을 말했지만 보건당국에 즉시 보고가 안 됐습니다. 그리고 회사 출장차 지난 26일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. 결국 메르스 의심 증상이 발현되고부터 8일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항공기까지 탑승했지만 보건당국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.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그 따님에 대한 것만 주목을 하고 아드님에 대한 것들을 그 다른 가족이 있는 것에 대한 주목을 저희가 못했고 정부는 중국의 이 사실을 통제하고 회사 동료와 항공기 승객 등 346명을 대상으로 접촉자를 파악했습니다.